네, 자정이 넘은 현재 개표도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을 연결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종규 기자. 네, 저는 당선이 확정된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당선인이죠. 박수민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앞으로 나가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예.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감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에 주신 그 무게가 이제 상당하고요. 묵직한데 제가 한번 받들고 확실히 한번 뛰어보겠다는 그 소감이 제 소감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원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각오를 다지고 계신가요? 예, 각오보다도 이미 여러분과 주고받았던 약속과 저희 눈빛들 속에서 이미 업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네요. 위례 과천선의 문제 풀어가는 저 나름의 시뮬레이션, 학교 안전의 문제, 재건축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제가 뵀던 어르신들과의 그 약속, 이것들이 머릿속에 지금 꽉 벌써 차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각오입니다. 예, 그 지역 현안 해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중앙당에서 이제 요청하는 역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의 계획보다는 일단 중앙당의 전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 속에서 제 역할을 좀 제가 이제 맞춰가야죠. 제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지역 현안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남을 주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남을 주민 여러분,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대의 크기, 그 크기를 훨씬 넘어서는 보답의 크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을 박수민 후보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